벚꽃 유경 제7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도장품의 9장에서 10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 불교의 종교 생활은요, 타신앙처럼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고플 때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각자 스스로 어떤 욕망을 제어하고 꾸준한 수행에 집중을 통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부처님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것을 배워 익히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국을 퍼도 그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도 같고요. 사찰에서 하루 종일 염불을 해도 그 이치를 모르는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라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요체인 것이죠.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동방의 울타라파제라는 나라의 500파라문들이 겐지스강의 언덕에 신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연못에 들어가서 더러운 때를 씻고 발가벗은 채 신의 도를 구하였는데요. 그것은 마치 니간타부타와 같았느니라 했어요. 니간타부타는 나발범지지요. 나발범지는 무라만 육사외도 중에 하나인데 나체로 공양을 다녀요. 나체로 수행을 하고 그들은 마침 큰 늪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서 더 갈 수도 없었고요. 양식은 맞아 떨어졌는데 멀리 바라보니 큰 나무가 보여서 혹시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 바라문들은 굶주리고 목마름에 지쳐서 그 늪 속에서 죽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울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웬 나무신이 나타나서 도사들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느 곳으로 가는 길이오 하고 묻자 그들은 신선의 도를 얻기 위해서 신의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기갈도 심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나무신은 손을 들어 손드니까 온갖 맛난 음식이 손에서 흘러넘쳐 나와서 그 모든 바라문들이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그들이 그 신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떠한 공덕을 쌓았기에 그런 훌륭한 일을 성취했습니까? 그러자 그 신은 나는 본래 사위국에서 살았소. 그때 그 나라의 수다타 장자가 급고도이다라고 하죠.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준 장자예요.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타락을 사고는 타락이라는 것은요 우유를 끓여서 만든 죽의 한 종류인데요 그것을 들 사람이 없어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나를 시켜서 들게 했고
절에 가서도 나에게 처리하게 해서 공양을 마치고 손 씻을 물을 돌리고는 정숙히 앉아서 설법을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착하다면서 엄청 기뻐하였소. 그때 나는 개를 받들고 점으로서 돌아왔는데 밥을 먹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상히 여겨서 아니 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불쾌한 일은 없었소만 시장에 나갔다가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서 재계를 받았소. 그 재계가 팔관재였는데 하고 이야기. 팔관재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삼장육제일이나 십제일날 실천하는 계율이죠. 그래서 불자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꼭 지키겠다고. 또그 잘못에 대해서 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포사를 할때 많이 하죠. 그래서 첫째는 살생하지 말고, 둘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셋째는 범행을 지키고, 넷째는 진실되게 말하고,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말고, 여섯 번째는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거나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또한 그런 곳에 가서 보고 듣지 말고, 일곱 번째는 높고 넓으면서 화려하게 장엄한 침대 위에나 평상에서 자고 앉거나 눕지 마라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가 이제 불비식사라고 해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하는 계율인데, 때가 아니니까 신랑이 이제 안 먹는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벌컥 화를 내면서 고탐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인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바라문들이 전해오는 범칙을 깨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하도 재촉하기에 할수 없이 둘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는 나는 그 미련한 아내 때문에 제법을 마치기도 전에 깨뜨려서 그날 밤 생명이 다해서 목숨을 마치고 영혼이 인업해 와서 나무신이 되었는데 그나마 그 타락을 들었던 복으로 인해서 손에서 음식이 나왔던 것이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제법을 마쳤더라면 반드시 천상에 나서 수용이 자유로웠을 텐데 하며 그는 범죄들을 위해서 개송을 하였어요. 신께 드리는 제사는 재앙의 뿌리가 되어. 자,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신으로 섬겨서 제 지내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이루게 해달라고 피는 거, 신께 드리는 제사 같은 이런 건 전부 재앙의 뿌리가 되어서 밤낮으로 그 가지를 자라게 하고 한갓 몸을 괴롭혀서 못 쓰게 하지만 제법은 이 팔관제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의 법은 이 세상에 신선을 구제하나니 해 있는데 신께 기도하고 빌고 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바른 계율을 지키고 실천행을 해야 한다. 가르침인데 잘 이행하시고요. 법구경 법구비경지 7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